바꾸어라. 편한가 봐요. 아니에요. Here's the baby. Yes, the baby. Yes. 야, 우리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마케팅 팀 이혜진 프로입니다. 아, 연차를 셀 수가 없어요. 지금 몇 년 차인지도 까마득해서. 안녕하세요. 저는 마케팅 2팀 이수민이고요. 15년 입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5년 차 원혜림이고요. 저희 팀 막내예요. 막내입니다. 고기를 구워라. 그럼 일단 짬부터 할까요? 부끄러워? 아, 이걸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우리가 내가 소개할게요. 이번에 저희가 박수칠 준비하시고 저희 구독자 10만 달성했지 않았겠어요? 그 뿌듯한 마음에 일단 회식 컨텐츠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, 근데 우리가 그냥 먹으면 이상한 얘기만 할 거고 재미없을 거니까 질문지요? 질문지? 라떼와 지금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? 아, 회사나 너의 심경이나. 나의 심경은 많이 바뀌었지. 어떻게 바뀌었어? 나는 그때 입사했을 때 제일 모직 하트 쓰고 그리고 맨날 노트에 도배 써놓고. 아, 애사심이 충만했던 그 시절. 일에 좀 익숙해지니까 편한가 봐요. 아,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. 이제 좀 적응했다? 좀 익숙해져서 이제 뭔가를 할 것 같다, 할 수 있다. 나는 잘 모르겠네. 아, 우리한테 모르겠다고 했다고 구박해놓고. 내가 지금 너네처럼 공채가 아니잖아.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고. 여러분, 마케팅 안 해도 마케팅 직무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요. 제가 산 증인이에요. 저도 MD였습니다. 전 전략팀이었어요. 누가 나 마케팅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은 없네. 숫자 1도 몰랐고 엑셀, 파워포인트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. 그러나 삼성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요. 우성의 이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래도 마케팅에 남겠다. 내 쿨하게 떠나겠다. 저는 마케팅이 굉장히 좋아요. 만약에 다른 회사로 가도 마케팅 업무를 하고 싶어요. 저 남는다. 아니야, 저는, 눈치 안 봐도 돼. 아,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여기가 제일 만족도가 높고, 그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은. 아, 이거 준비해왔네, 대단. 아니. 아니, 얘가 평소에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. 복합적이고 이런 거 안 쓰거든. 어, 그래서 복합적인 건데. 응. 네, 부장님. 아, 부장님. 무슨 말 하고 있었지? 얘가 만족스러워, 아, 다른 데보다. 그 이유는 복합적이야. 근데 너무 취했는데. 너무 빨리 됐어요.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이 성과가 좀 빨리빨리 나서 속 시원해요. 어, 난 무조건 남는다.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이 되니까 훨씬 재밌고, 그리고 사람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? 라고 얘기하면 전 팀 사람들은 못 보게 해야겠다. 네, 나도 그 말 하려다 말았어. 해도 돼. 편집해 주시겠지. 사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? 해본 적이 있어야 뭘. 사내 연애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사내 연애 가능하죠. 왜냐면 저도 사내 연애 했으니까. 아, 이전 직장. 어, 사내 연애 해서 결혼했으니까. 사내 연애 됩니다. 여러분 연애하세요.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. 그 핑계라니까. 그래, 전쟁 통해도 애는 나왔다. 동료와 SNS 팔로우 가능하다고 올 불가능하다. 다 하잖아 우리는.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. 주말에 놀고 오면은 다 알아요. 야, 재밌었냐? 저희 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. 근데 내가 있었던 팀은 다 그랬는데 안 하는 팀도 있더라고.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야. 회사에서 이어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업무 보기 괜찮다, 안 괜찮다. 사실 나 어렸을 때는 그 라떼는 나오긴 하는데 누구의 터치도 받기 싫어서 이어폰을 항상 끼고 있었어요. 점점 위로 가다 보니까 답답해. 그러니까 내가 낄 시간이 없고 일단 내가 얘기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얘기가 듣기 싫은 건가? 그 생각을 들게 한 게 혹시 나예요?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 끼고 있어도 못 듣잖아. 난 그래서 정당하다고 생각해. 끼고 있어도 못 듣고 안 끼고 있어도 못 들을 거면 차라리 끼고 나의 행복이라도 찾자거든.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를 8초 TV 출연자로 섭외한 적이 있다. 어, 예스. 너덜트도 그랬고, 랄랄도 그랬고, 엔조이 커플은 진짜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고. 대부분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섭외한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좋아하면 일반인들도 좋아하겠지가 있어. 또 짱구대리도 그렇고. 그다음에 너덜트도 쇼트라면 정말 좋아했거든. 그치, 진짜 맨날 업로드되면 우리 당일 알고. 챙겨봤어. 너덜트님, 잘 지내시죠? 잘 보고 있습니다. 근데 한 번쯤 콜라보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?
아, 신용 오빠. 강영욱 선생님, 백종원 선생님. 어. 애정합니다. 네. 선생님 차를 잘 보고 있습니다. 꼭 저희 TV에도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의상 협찬 지원카는? 나는 꼰대라고 생각한다. 얼 아니다. 어떤 사람이 꼰대라고 생각하는지. 아. 위에는 내 질문이고 밑에는 너네 질문인가? 그거 그런 거죠? 아, 꼰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. 근데 그런 정형화된 그 틀이 있잖아. 그것도 옛날에는 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어 꼰대 X끼 하면은 그냥 꼰대가 되는 거잖아. 나는 어떤 부분에서 꼰대라고 생각해. 어떤 부분일까? 늘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. 그럴 거면 너네를 다 미쳤지 아주 그냥. 아주 그냥 이렇게 했지. 그렇게 생각하는 점은 사실 요즘 굉장히 친구들끼리 되게 비슷한 연차들이 많잖아요. 그때 얘기하는 거는 아 진짜 일이 저렇게 있는데도 집에 빨리 가네. 이때까지 안 되니까 이때까지 할게요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네.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새벽에 일하는 나 자신을 보면 이제 아 정말 말도 못하는 개꼰대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아니지,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오히려 반박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너 이거 안 했어? 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하는 게 그게 꼰대인가? 리밋을 줬는데 저 이거 다음 까지 할게요 라는 애한테 뭘 시킬 거냐에 대한 거는 상대의 책임인 거죠. 나는 그냥 내가 꼰대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걸 차장님을 보면서 반말로 얘기하는 나는 꼰대가 아닐까.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난 꼰대가 아니에요. 꼰대 기준이 너무 다양한데 아직 후배 안 받아봤지. 아, 후배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퇴사를 해가지고 그 너 때문 아니야? 야, 그거 너 때문 아니야? 신입사원 때 실수했던 썰 저 지금부터 한 편 찍을 수 있어요.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풀자면은 선배가 박스 패킹하면서 수민 씨 그거 옆에 있는 시트 좀 봐주세요 엑셀에서. 근데 엑셀을 하나도 모르고 입사를 해가지고 계속 옆으로 갔어요. 그 옆으로 가면 이제 ABCD 넘어서 막 AZ, BZ, CZ 넘어가잖아요. 옆에 시트를 봐달라고 하는데 계속 옆으로 갔어요. 아무것도 없는데요? 그랬더니 옆에 시트여 가지고 더 열심히 옆으로 갔어.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랬더니 하 하면서 와서 이렇게 만지더라고. 그럼 여러분 부딪히세요. 이런 애도 마케팅에 들어올 수 있답니다. 공채로요. 여러분도 삼성물산 패션부문 얼마인지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. 도전하세요. 도전하세요. 오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? 소감 어떠셨어요? 저희는 계속 뒤에서 PD님들하고 작가님들하고 뒤에서 많이 봤던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먼저 나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그냥 쉽게 이런 자리에서 하고 팔도TV 의미가 있잖아요. 지금 실버 버튼 받았고 그래서 전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고 후배님들이 좀 불편하셨으면 미안하고 후배님이라고 지칭하는 게 불편해. 한국 사람 하세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끝인가요? 어 그럼 소감은 이분 것만 듣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치얼스 베이비. 예스 베이비 예스. 제대로 해줘. 뭐 하라고요? 치얼스 베이비 하면 예스. 아, 어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진짜. 오케이 오케이 시작. 치얼스 베이비. 예스 베이비. 예스.